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전원생활을 하다보면 전원주택에서 크고 작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 아무리 완벽하게 지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해야 할 곳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큰 공사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전원은 집수리를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도 또 약속을 잡는 것도 또 그 비용도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셀프로 고쳐나가면 시간도 돈도 그리고 실력도 느는데요. 이러한 셀프 유지 보수는 어쩔 때는 전원 생활의 작은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구입하여 사용해본 후에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제품이 있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협찬은 일체 받지 않으며 들어오는 협찬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가 직접 사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은 제품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전원주택에 작은 누수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탄탄 방수 크림이라는 셀프 방수 작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셀프 보수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였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작업 이후 효과를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최근 봄비치고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비가 오면 저희 집에 비가 새는 곳이 생겼습니다. 집 안에 고정창과 집 밖에 주차장 입구였습니다. 사실 집 밖은 빗방울이 떨어져도 밖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계단 창을 통해서 빗물이 누수되는 부분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검색을 통하여 탄탄 방수 크림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실제 이를 발라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저와 제 아내가 주걱으로 쓱쓱 발라보았는데 와,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바른 이후에 거의 매주 폭우 수준의 봄비가 내렸는데 단 한 방울의 빗물도 누수가 안 되었습니다. 집 안뿐 아니라 집 밖의 부분도 빗물이 들어갈 곳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싸서 발라주었는데 떨어지던 빗방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사실 저 바깥 부분은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을 때는 땅 파서 공사하는데 최소 200만원 이상을 말하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200만원 정도는 굳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탄 방수 크림은 부드러운 크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붓이나 헤라로 발라주면 되고 바르다 남은 크림은 다시 긁어서 통 안으로 넣어서 보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크림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르기도 편하고 흐르거나 또 바로 굳지 않아서 작업하기가 매우 편했습니다. 굳으면 투명색의 도막을 형성하는데 두껍게 바를 경우에는 투명하지 않고 흰색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 굳어진 도막이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는 물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를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제가 산 부분은 1.2kg 한 통에 55,000원이었는데 저는 저희 전원주택에서 반통 정도를 사용했고 제가 관리하는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에서 더 사용하려고 한 통을 더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두 통을 구입하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원룸 옥상입니다. 옥상 밑에 계시는 세대에서 벽과 맞닿은 베란다와 출입구 쪽에 자꾸 곰팡이가 핀다고 하여서 옥상 누수를 의심해 보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많은 크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랙이 많은 줄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수 페인트 작업을 했었지만 몇 년이 지나니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많이 보였고, 콘크리트에 이런 갈라진 틈은 빗물이 새어 들어갈 경우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물길을 만들어서 내부로 흘러들어갈지를 알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깥에서 탄탄 방수 크림으로 한번 메꿔보고 빗물을 막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저의 전원주택에서 효과를 보았기에 한번 셀프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한 한 통을 가지고 한 곳 한 곳 정성 들여서 메꿔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하느라고 생각보다 시간도 힘도 많이 들었지만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수입자가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땡볕에 반나절을 꼬박 작업하였습니다. 옥상 크랙의 방수는 아직은 결과를 잘 모릅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내부 상태와 세입자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전원주택처럼 좋은 효과를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도 또 연락하면 바로 와주는 그런 전문 기술자분들이 항상 쉽게 오는 곳이 아니므로 항상 주택관리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공부와 함께 적절한 도구와 해결책을 찾아보고 시험해보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탄탄 방수크림은 여자분들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또 효과도 좋아서 정말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찬이나 광고, 기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저 역시 순수한 소비자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전원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하는 셀프주택관리 기술이 하나하나 늘어가기를 응원드리며 저 또한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